농촌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안동에 거주하는 30살 천모 씨는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 조금씩 돈을 빌린 것이 억 단위로 불어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의 출처는 무등록 대부업. 사채였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 북부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48살 박모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규모 식당과 분식점 주인 같은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검거된 대부업자들은 39%라는 법정이자율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연 300%에서 1000%의 이자를 영세상인들에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대부 영업을 시작해 문경과 예천 등지의 상인 500여 명에게 27억 상당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보유의 이자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지역의 순박함을 악용하는 사례로 요즘 들어 대부업자들이 농촌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상인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